오늘은 나고야 여행을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나고야는 일본의 제3의 도시라고 불리는 엄청 규모가 큰 도시인데요. 우리나라에서 대전처럼 노잼 도시라고 유명한 지역이에요. 실제로 진짜 노잼인지 아닌지 가서 한번 판단을 해보려고 해요. 거기에 이제 명물들이 되게 많은데 그것들을 하나하나씩 다 먹어주는 그런 2박 3일의 여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나고야라고 하면 뭡니까? 그렇게 이제 티켓을 따기가 어렵다는 지브리 파크가 있는 곳이죠. 근데 또 이번에 제가 티켓을 겟 해가지고 지브리 파크도 한번 다녀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가보시죠. 오늘의 포인트, 여기 귀요미 고민형이랑 짜잔, 여기 양말에 있는 리본 발레코르. 나고야는 굳이 신칸센을 안 타고 가도 돼서 킨텍스 선을 한번 타고 가보려고 합니다. 4790 크레딧도 오네가이시마스. 나고야. 하, 날씨가 너무 좋아서 기분이 좋다. 오늘 너무 즐거운 여행이 될 것 같은데? 오케이, 나고야에 왔습니다. 날씨 좋고요. 이것이 바로 나고야. 와, 엄청 도시다. 밥을 먹을 건데 나고야가 또 이제 진짜 맛있는 거 많이 있기로 유명한 지역이거든요. 근데 이 나고야 중에서 제일 유명한 게 뭐냐? 히츠마부시. 제가 진짜 이날만을 너무 기다렸어요. 뭔가 삐까뻔쩍하네요. 명품 매장이 엄청 많은데 쇼핑 같은 거 하고 싶으신 분들은 나고야로 와도 괜찮겠는데 바로 역 앞에 이렇게 쫙 놓여있어. 여기로 이렇게 쭉 가면은 오늘 가려고 하는 히츠마부시 집이 나와요. 여기야. 오, 대박. 미친 거 아니야. 가격도 너무 괜찮아. 크리스마스. 아, これ と これ 何が 違う のか죠? ご飯の量と そうなんですね うなぎの量ですね あ、 じゃあ これ 1つ でお願い します かしこまりました と 처음에는 우나기의 미가 崩れすぎないように お茶碗に 持ってください そのまま うなぎの 美味しさを お楽しみください 그리고 이제 좋아하는 재료들을 얹어가지고 먹어주세요. 이제 파랑 와사비의 풍미를 느껴주세요. 자, 마지막으로 김을 얹어가지고 이제 뒤로 국물이랑 넣어서 오차즈케를 해가지고 먹으세요. 히츠마부시 나라드와는 비밀です. 겉에 부분이 진짜 바삭바삭하고 촉촉하고 부드럽고 진짜 충격적일 정도로 너무 맛있어가지고. 여기 히츠마부시 자체가 좀 되게 비싼 음식인데 히츠마부시 치고도 가격이 괜찮고 심지어 너무 맛있었어. 절대 안 섰고 최고인데 여기? 이제 밥도 먹었겠다. 키사텐을 한번 가서 여유롭게 시간을 보내볼까 싶어요. 호텔 체크인 전까지. 아주 평화롭구만. 중간중간 공원들이 되게 많네. 나고야 되게 살기 좋은 동네 같다. 완전 오샤레 카페예요.
되게 신기하다. 맛있겠다. 거기도 좀 비슷하고 맛있다. 오케이, 굿다 굿다. 이제 호텔 체크인 시간이 돼서 호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평화롭구만. 벚꽃이다, 벚꽃. 어, 저기로 잠깐 내려가 볼까? 이게 또 뭐 여행의 묘미지. 와, 이 거리 너무 예쁘다. 이런 식당가들도 있고 야외 테이블에서 먹을 수 있고 그런가 보다. 이게 실제로 보는 게 훨씬 예쁜데. 짠. 이렇게 벚꽃이랑 사진 한번 찍고 다시 갑시다. 오케이, 호텔 가봅시다. 어우, 방이 생각보다 굉장히 조그맣네. 이제 체크인 또 했겠다. 바로 나고야 성으로 가보려고 합니다. 걸어서 한 20분이라고 하니까 걸읍시다 그냥. 아, 뭔가 일본스럽다. 바로 앞에서 벚꽃을 볼 수가 있네. 우와. 역시 이런 맛으로 또 걸어서 여행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고야에도 마르노우치가 있네? 와, 뭐야 여기? 되게 뭔가 신비롭다. 여기 소리가 삐역삐역이야. 오케이, 나고야 성 정문. 오, 여기 상점가가 있네. 안녕하세요. 와, 벚꽃이 너무 예뻐. 헐, 나 지금 되게 수학여행 온 기분. 어, 저기 뭐 한다. 뭐야? 뭐 하는 거야? 어머, 갑자기 신나. 다들 꽃구경하러 많이 오셨네. 나도 하나미 하고 싶은데. 아, 헐, 무료 렌탈이야? 헐, 대박이다. 대박적 시스템. 야, 이거 한 것 같았으면 돈 엄청 받았을 텐데. 배부르니까 술이나 한 잔 가볍게 마셔볼까? 아, 근데 잠깐만, 하나미 하기 전에 나고야 성부터는 보고 와야 될 거 아니야. 우와, 그리고 뭔가 여기는 한국인이 오사카 성에 비해서 많이 없다. 인증샷. 이야, 나 크다. 이 하나미에는 맥주지. 하나미를 히터츠. 하나미를 히터츠. 진짜 제가 보고 있는 뷰예요. 짜자잔. 이제 상점가 구경 갈게. 짠. 와, 예쁘다. 대박. 나고야의 봄을 느끼네요. 티셔츠 요코초. 아, 요런 느낌이구나. 와, 지브리도 판다. 내일 갈 거니까. 제가 또 바보같이 파우치를 안 들고 와버린 거예요. 오늘 아침에 화장을 하고 화장품을 싹 다 사러 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스 상점가, 큰 규모의 상점가라고 하니까 거길 한번 가볼게요. 아, 여기도 오미야기 집이네? 대박이다. 완전 나고야다. 이걸로 정했다. 오스 쇼팅가는 8번, 9번 대구치. 완전 상점가네 그냥. 이 신발, 발이 너무 아픈데 신발이나 살까? 집중적으로 구매했습니다. 좀 살만하다 그래도. 이제 여행은 여러분 되도록이면 편한 신발이 최고입니다. 화장품 여기서 팔려나? 드럭스토어? 새 화장품 그래 장만하는 거야 여기서. 살 것도 다 샀겠다. 저녁을 먹으러 갈 건데 제 구독자님이 엄청 추천을 해주셨던 미소니코미 우동이라는 게 있어서 그것도 먹으러 가보려고 해요. 미소니코미? 맛있겠다. 오, 되게 깔끔하고 좋네요. 오늘 미소니코미 때 우동 난 데서. 그래, 네. 미소니코미 생유로맨 난 데서요. 샀던 화장품을 설명을 해드릴게요. 키스미의 아이라인이랑 마스카라. 이거는 뭐 사실 전에도 몇 번이나 썼었고. 이건 그냥 제일 사이즈 조그만 걸로 대충 샀고요. 캔메이크가 블러셔로 엄청 유명하잖아요. 근데 제가 원래 블러셔를 안 써요. 오늘도 안 썼고. 근데 뭐 기왕 이렇게 화장품 사는 김에 한번 사보자 해서 이걸 샀습니다. 이거 메이블린의 아이브로우. 와, 뭐야?
이렇게 한번 먹어보자. 미소니꼬미. 아, 묽은 된장찌개 느낌. 오, 신기하다. 크다 크다. 또 한 20분 정도 걸어가면은 오아시스 21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게 이제 큰 복합 쇼핑몰이라고 하길래 살짝 캐널시티 같은 곳이지 않을까. 거기 가면 근데 또 이제 랜드마크 같은 타워 같은 것도 보인다고 하길래 글로 한번 가보려고 해요. 소화도 시킬 겸. 예, 가보자는 거야. 밤에 나고야. 와, 이거구만. 여기 옆에 이제 저거가 오아시스 21이에요. 아, 여기 살짝 만남의 광장인가? 완전 살짝 뭐랄까 자이 아파트나 뭐 그런 그 광장에 있는 곳 같다. 나고야. 여기 위로 한번 올라가 볼까? 어. 우와, 뭐야, 우와. 엄청 잘 돼 있네 이거. 산책하기도 좋고. 그럼 이제 이자카야를 한번 가볼까요? 사카이라는 곳이 또 번화가다 보니까 술집이나 이자카야들이 많을 거란 말이죠. 밑으로 내려오니까 엄청 뭐가 많네. 어? 가차가차 있어. 대박. 내주님 제발. 코무기야? 오케이, 그래도 괜찮아. 나 이 장면 너무 감동이었었기 때문에 괜찮아. 오케이. 야, 저 간판에서부터 느껴지는 번화가라는 감각이 있네요. 여기. 오케이, 이렇게 또 하루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럼 이제 호텔로 가고 내일 지브리 파크를 열심히 한번 가보자고요. 여기 하부스 본점이에요. 오케이, 가보자고. 오, 자리 있을까? 가격이 조금 세긴 한데, 아니 뭐 그래도. 우와, 티가 되게 엄청 본격적으로 나온다. 오, 이렇게 돼 있는 거만요. 저녁을 먹으러 갈 거예요. 근데 저는 몰랐었는데 나고야가 또 타이완 라멘이라고 하는 게 유명하다고 하니까 그걸 또 먹으러 가보려고 합니다. 아, 여기에요. 오, 맛있게 생겼구만. 타이완 라멘의 하프 사이즈. 하프 사이즈. 또 차한의 쇼대. 와, 너무 맛있겠는데? 에어컨도 아프다니 감사합니다. 일본에서 이런 매운맛을 낼 수가 있나? 크다 크다. 와, 진짜 역대급 맛있었다. 여기 진짜 100점 만점에 100점이다. 너무 최고. 자, 나고야 여행 마지막 날 3일차입니다. 그러면 우선 밥부터 먹으러 갑시다. 나고야역으로 갈 겁니다. 우선 오늘 먹을 점심은 이제 또 나고야의 명물이라고 하는 미소카츠를 먹을까 싶어요. 오케이. 이게 미소인가 보다. 신기해서 먹어. 한 돈가스를 좋아하는데 완전 촉촉하고 말랑하고 찰려있네요. 소스는 좀 강력한 다이다. 아, 크다 크다. 그 일본에는 스타야라고 하는 서점이 되게 유명한 체인 서점이란 말이죠. 근데 나고야에서 되게 유명한 스타야가 있다라고 해서 거길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공원인가? 여기다 스타야. 대박이다. 이게 책이 이렇게 엄청 많은 게 아니라 거울로 돼 있어서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거를 보러 왔습니다.
요즘 살짝 이런 자기계발서 같은 거를 좀 읽고 싶단 말이죠. SNS 동영상 마케팅? 유튜버로서 참고해야 할 지식이겠구만. 이 히토 야메레바 진세가 우마쿠 이쿠. 이 책을 한번 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시 나고야 역 쪽으로 가서 카페를 잠깐 가려고 합니다. 이 노리토케 공원? 이것도 되게 좋다. 완전 감성 카페다. 와우. 근데 나는 오그라 토스트를 먹으러 왔단 말이지. 그림도 그릴 수 있나 보네. 이 오그라 토스트라는 게 팥이 들어가는 걸로 유명한 그런 느낌이거든요. 짠! 크다 크다! 즐거웠다 나고야. 너무 분위기도 좋았고 힐링되는 그런 곳이네요. 진짜 살기 좋은 동네 같아 나고야 전체적으로. 집에 가자. 오케이, 갑니다.